정말 최강의 선수들이 아, 괜히 그런 칭호를 받고 예, 인정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예, 느낍니다. 그런 현장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성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해줬죠. 그리고 자신이 분명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 네. 저글링을 김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적으로 스피드 포지션을 취했을 때가 이 저글링들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에어스탄 핸들을 딱 취하고 있으면서 앞마당에 있던 드론들을 빼고 유탈스프가 최대한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버텼었어야 되는데 예, 유탈스프가 나와서 때릴 때까지 좀 시간을 버텼어야 되는데 이따 저글링이 난입되고 본진과 앞마당으로 난이다 보니까 김경호 선수 입장에서 양쪽 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던 이 저글링들이 네. 너무나 큰 일을 했습니다. 네, 또 유리하다 해서 저글링들도 뭐 입구 쪽에 배치하고 앞마당에서 일하는 드론들도 본진으로 옮기고 그러면 뭐 본진으로 뭐 이동하는 동안 일 못하는 것도 손해는 손해니까 그러게 싫어서 그냥 앞마당에다가 저글링 배치했다 치더라도 좀 줄을 좀 잘 세워놨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내가 내 저글링도 발업이 됐고 내가 저글링 이렇게 많은 수를 확보를 했는데 저글링으로 밀겠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진짜 많은 수의 저글링이 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예, 순간 대처가 조금 썩 매끄럽지 그렇죠. 못했던 거죠. 그게 아무래도 예. 기 싸움에서 좀 예,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재동의 저글링이 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달려와서 딱 때리려고 하면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평상시 연습 때였으면 김경호 선수도 예, 화성호주 숙소에서 같이 연습할 때였으면 네. 언덕 위로 침착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예, 공식전에서 딱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을 딱 만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는 가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연습 서로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딱 나왔는데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을 왕창 뽑아서 지금처럼 왔다. 그럼 경기를 이기건 지건 간에 끝나고 나서 김경구 선수가 좀 나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글링을 덮어갖고 그거 하나 뺏기 없는데 그런 올인을 하냐? 네. 그런 도박을 하냐?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기거든요. 그럼요. 예. 네. 정말 이재동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대저그전에 대한 컴퓨터가 마치 돌아가는 듯 그렇죠. 예, 0.000까지 예, 그 단계까지 정확하게 오차까지 계산이 돼서 이게 성공률이 얼마일 것이냐 예, 확률이 얼마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김경호 선수가 뭐 한 가지 좀 가르쳐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처하면 돼 하면서 앞마당 쪽에 있었던 드론들을 쫙 빼주면서 이렇게 수비를 해주면 되지. 네. 네, 이런 것도 좀 좋은 사항이었고요. 이재성 선수는요. 너 진작에 아까 이렇게 했어야 됐어. 뭐 이런 건가요? 아 진짜 경기 안에서 모든 것을 예, 다 보여주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승호즈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이 출전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게 화승호즈고 지금 현재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구성훈 선수하고 손찬웅 선수가 첫 카드, 두 번째 카드로 이제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현재까지 좀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솔직히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둘이 나가서 1승 해줬으면 정말 좋은 거고 네. 예, 2패를 해줬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동 필두로 이 금번 시즌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승수 이제 챙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재동 선수는 1승 더 추가하면서 현재 다승 1위로 또, 예, 뛰어올랐죠. 네, 예. 그렇죠. 다승 1위뿐만 아니라 저그전에서도 이번 시즌 5승 9패 달려가네요. 과연. 그러게요. 적으로 이재동을 상대해서 승리를 첫 번째 승리를 이번 시즌 따낸 선수가 누군지 예, 아, 궁금하네요. 누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진짜, 맞습니다. 퀴즈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상품은 그럼 박영 계산이 따로 어떻게 예, 선물로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시죠. 아, 예, 뭐 그러시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옴켄네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요즘 마라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괜히 허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김경호 선수는 사실 이재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정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정말 멋진 승리 네. 그 어떤 경기보다도 거두고 싶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김경호가 이재동한테 뭐 여러 차례 싸웠고 여러 차례 진 예, 이런 선수였으면 좀 그러지만 아니 뭐 같은 팀이다 보니까 한 번도 대전이 없었을 뿐인데 마침 공문과 공식전 딱 하니까 김경호 이겨 그러면 야 정말 완전 뛰어주거든요. 그럼요. 예, 장난 아니죠. 예. 자 그러나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번 101 시즌 총 6라운드이기 때문에 최대 6번까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라운드 때 뭐 2라운드 뭐 5라운드 6라운드 못 만나더라도 위너스 리그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앞으로 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경모 선수는 부단히 갈고 닦아서 이재동 선수를 뛰어넘을 예, 그날을 기다려야겠고 이재동은 지금처럼 화승의 분위기를 쭉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대1로 화승 코치가 따라붙기 시작했고요. 이제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네 번째 세트의 주자는 먼저 공그레이스 이성훈입니다. 아, 좀 요즘에 정말 이성훈 선수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아, 일명 아, 아직은 짬이 안 돼서 정말 예전같이 이렇게 화려한 세레모니 이런 거 보여주지 못합니다만 군대식의 세레모니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성훈이 제대로 예, 아, 군대 분위기 아, 내주고 있어요. 저는 이성훈 선수가 이제 한 일병 정도만 돼도 정말로 내무반 분위기도 막 활기차지고 예. 예, 뭐 공군의 경기 더욱 재미있어지고 기대 많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활짝 웃고 까불까불하는 이성훈이 더 매력적이죠. 아, 더 이성훈답고요. 네. 예. 자, 이성훈 선수와 대결을 펼칠 선수. 자, 화승호직의 네 번째 주자는 바로 최근 들어 분위기 상당히 좋은 김태균 선수입니다. 차명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연승이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4승 1패 퍼펙트맨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전적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도 이게 과연 김태균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인데 네. 그런 김태균 선수이니만큼 네, 이재성 선수 앞서서 이재성 선수에다가 덧붙여서 바로 2대 2스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김태균이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태양의 제국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맵은 태양의 제국이고요. 자, 먼저 테란 파이어맷 히어로 이성훈 선수입니다. 이성훈 선수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퍼펙트맨 김태균 선수 예 프로토스 진영 왼쪽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이성훈 선수는 1승 1패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4승 1패로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그 양 선수의 분위기에다가 지금 태양의 제국에서 얘기를 펼쳐지는데 토스 테란이 5대 0입니다. 네. 네,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압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균 선수는 좀 되게 부진하던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테란전은 나면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테란전에 자신감이 좀 더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성훈 선수는 많이들 뭐 알고 계시다시피 정우전의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태태전도 참 재밌게 합니다만 토스는 좀 약해서 아, 이번에 왜 이재동 카드가, 이성훈 카드가. 네. 교육방송은 공부 때문에라도 보셔야죠. 네. 네, 어머님, 네, 집에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네.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이 맵에서, 김태균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였는데, 예, 네, 그 공구는 박태민, 김경, 뭐, 두 명의 저그 카드를 썼고, 홍진호밖에 저그는 안 남아있는 상황인, 근데 예, 김태균이 토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성훈을 냈다라고 보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네. 김태균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았는데 이성훈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 이성훈 선수가 필살기를 준비해놓은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말씀 길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예.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 예. 거죠? 일단 프로부정차를 매우 빨리 김태균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프로부정차를 네. 매우 빨리 김태균 선수가 보냈고요. 눈으로 보면 되죠. 그거. 예. 거기에 맞춰서 김태균 선수가 예. 프로부정차를 매우 빨리 보냈었는데 이성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게스트러시를 하는 줄 알고 바로 게스트동부터 먼저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럭스를 건설했고 김태균 선수 애초에 준비한 비드 자체가 첫 번째 정찰에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바로 그냥 과감하게 더블 액세스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하셨나봐요. 많이 빠르네요. 네. 그 이후에 또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사실 경기의 상황도 중요합니다만 양 팀에서 지금 블라인드 엔트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선수를 네. 왜 내보냈을까? 이것도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이성훈 선수가 그래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갸웃했거든요. 네. 어, 왜 이성훈이 나왔지? 아니 네. 게다가 푸토데타란이 5대0인 걸 공군은 모른다. 이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네, 일단은 뭐 나온 만큼 충분히 준비도 많이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네, 김태호 선수가 먼저 칼을 빼든 만큼 네, 이성훈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상대 노게이트 더블 헥서스를 염두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자, 그런데 김태균 선수는 버젓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넥서스 이후에 게이트 네. 사이버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해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자, 팩토리 타이밍. 자, 과연 이성훈 선수가 이 맵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에 한다면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인가? 야, 근데 정찬 이성훈 선수가 토스전을 하면 승률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그 이기는 경기들도 보면은 대부분 단기전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장기전 이렇게 가가지고 후반에 물량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의 경기에서 토스한테 이기는 거를 좀 얼마 못 봐서 예. 지금과 같이 그런 그 더블 넥서스면은 이성훈 선수가 타이밍 한 번으로 예, 승부를 보는 조이기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정찰이 지금 너무 늦어져서 야, 참 예. 그렇죠. 이기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애초에 가스통부터 먼저 건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가스 먼저 건설을 했는데 베럭스가 늦고 테크트리도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노게이트 더블 액서스가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이성훈 선수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프로토스전이 뭐 정말 예, 안 좋다 합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4승 3패 예, 뭐 승리를 거둔 이런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이고 넥서스까지는 아, 그래도... 네, 확인한 예. 것 같은데 그리고 평범하고 전형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승률이 낮긴 낮지만 이성훈 선수가 판이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는 혼돈 양상에서는 또 이성훈 특유의 그 진가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스타리그 그 2000번째 경기였던가요? 그 버미다토스 그 아~ 예. 김재훈 선수 김재훈 네. 선수와의 그 정말 예, 포복절도 막 예, 진짜 재밌었던 경기 있잖아요. 예. 예. 하필이면 또 그게 2000번째라서 각인이 팍 됐죠. 예. 일단 7마리 원탱크 원번처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토스가 드라곤 사거력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이거든요. 지금 네. 자, 드래곤의 내기 거기에 질렀한 게 있어요? 이 타이밍에 이성선수 컨트롤러 조금 이득을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아, 예, 마인드를 네. 살짝 심으면서 예, 지금 저 정도 병력으로 컨트롤러 이득을 보려면은 예, 그 토스가 구름지에 해당하는 언덕에 드래곤을 넓게 배치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밀고 올라가면서 하는 플레이가 좀 어렵고 그렇게 머린들이 맞아주고 탱크 화력 발휘하면서 벌처가 뒤로 돌아가서 마인을 내려주는 예. 요 그림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데 벌처가 마인을 다 소모해버렸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질럿 하나는 그래도 아주 손쉽게 잡아먹었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성훈 선수가 벌처를 좀 빼돌리는 선택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마인맷을 적당히 좀 해놓고 네, 바로 벌처 지금 일곱 쪽으로 돌아서 네, 움직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마인 하나씩 심으면서 시간 벌기. 자 이성훈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서 김태균 선수 정말 화승 토스라는 말이 저 막 쑥 들어가게끔 김태균 선수가 분위기를 워낙 잘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각 팀의 프로토스들이 워낙 신나는 세상이고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 프로토스가 약점이던 화승에서는 우리도 김태균 있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 김태균 선수가 뭐 네, 웬만해서는 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많이 몰고 가는 느낌이 테크트리가 너무 순조로워요. 네. 네. 정말 야, 정말 토스가 그냥 한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보통 테란의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예, 적당하게 3게이트라든지 4게이트를 유지를 하면서 테크트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예. 예, 2게이트에서 뭐 바로 지금 앞에 테크트리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이성훈 선수도 그래도 근데 머린들과 탱크 있는 것들을 여차하면 나갈 수 있게끔 전진 배치를 다소 예, 시켜놓은 걸 보니까 예, 봐서 타이밍 한번 잡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지금 테크트리 올린 거죠. 예, 다른 기타 건물들이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네. 그만큼 테란 입장에서도 예. 아비터가 나오는 타이밍조차도 이건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문명의 예. 발전 속도가 아주 그냥 눈부시게 빨라요. 이럴 때는 두드려가면서 공격을 네. 가서 상대방의 정보를 캐치해내야 돼요. 이성훈 선수가요. 그렇죠. 예, 이성훈 선수가 그리고 마인을 넓게 배치하면서 프로토스가 이제 나오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감시를 했단 말이죠. 토스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쓱 나가고 살짝 조이는 그림까지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많이 심어 놓은 그 지역까지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예, 자, 드래곤. 예, 뒤로 빠져야죠. 그렇죠. 예, 넓게. 어, 근데 벌써까지 가게 됐어요. 가로를, 그렇죠, 그렇죠. 많이 심으면서 뒷 맞고 앞에서 테이크. 자, 이러면 드래곤들이 거의 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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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요, 지금. 예. 태극 두 개 잡고 드래곤 딱 녹았어요. 자,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나요, 이성은? 예, 예. 자, 여기 자리 잡습니다. 마인드로 길 다시 한 번. 네, 여기서 추방을 쳐오면서 시즈보드가 딱 되면 그렇죠. 탱크 탱크. 야, 여기에서 자리를 못 잡네요. 자, 마인 이렇게 이거 이성훈 선수에게는 너무나 아깝겠는데요. 정말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야 이건 절대적으로 테란이 불리합니다라는 이런 느낌에서 확 달라졌죠. 지금 분위기 완전 급전됐죠. 네, 그리고 자, 마인 있는 대로 끌어들여야죠. 네, 터렛까지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렛 완성되면 그렇죠, 이성훈이 압박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저 다크 테플러로부터 병력 병력 빙빙 돌리면서 어쨌건 이제 시즈모드 개발되면 조이기 라인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없는 프로토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로보틱스 아래쪽에서 옵저버가 나오긴 하는데 옵저버가 나올 때는 이미 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자, 탱크 빨리빨리 자리 잡아야죠. 추가 병력대 계속 보내듭니다, 이성훈. 예, 어쨌거나 저 바리케이트 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파일럿 부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벌처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벌처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웃기웃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네, 안쪽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드래곤들이에요. 네, 드래곤만으로는 이 지역을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죠. 김태현 선수도 병력을 좀 아껴서 질러스 필업 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추가 확장 아비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나오기에는 마인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터렛까지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저버가 방금 또 잡힌 것도 큽니다. 그 옵저버가 다시 또 생산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또 이성훈 선수가 볼 수가 있어요. 추가 탱크 하나 더 왔어요. 추가 탱크 더 왔어요. 대박이세요. 아, 이러면 완전히 갇혔습니다. 김태균. 아, 이성훈 선수 추가적인 멀티도 그렇고 팩토리 쭉쭉 늘어나고 있고 한 번의 교전을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요. 이거는 김태균 선수 사실 이런 정도로 그 조이기를 당하더라도 토스가 참고 하면서 앞마당 넥서스만 안 날아가게끔 열심히 참은 다음에 드래곤에다가 질럿도 이제 다소 확보를 하게 되면 질럿 떨구기와 발업 질럿을 달리게 되면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성훈은 지금 멀티 하나 아주 곱자로 팽팽 돌리고 있고 김태균 선수는 지금 본진에 앞바닥만 먹으면서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돌파해도 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살금 들어가서 마인 하나만 받고 나와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성훈이에요. 네, 차라리 그 아비터 한 길을 스태시스 필드를 통해서 말씀 주시듯이 저 라인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안마는 넥서스를 버릴 각오로 유닛 다 치웠잖아서 아비터 니코를 테란 기지 한번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아비터 힘들다 싶으면 뭐 이렇게 이럴 때 테란 본진에 다 질렀더라면 이런 것만 해도 테란 선수의 어떤 컨트롤과 신경을 많이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 병력들 빨리 와야죠. 오늘따라 표정이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그렇죠. 어쨌거나 조이기를 당했는데 테란 나오나요? 자, 질러들 하나하나 떨구면서 아직까지 탱크는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밀어낼 수 있나요, 김태균? 예쁘게 끌러가요. 자, 추가 병력들 더 하나 안 오나요, 이성은? 그쪽에 추가적으로 탱크까지 안 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못 밀었어요? 탱크 그래도 한 개 오고 있어요. 네? 자, 야, 이걸 못 밀어내면 아니 이걸 뚫어도 테란이 많이 유리한 건데 이걸 결국 못 떠내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성훈 선수도 아비터 리콜 대비를 한다고 유닛을 앞마당 앞쪽에서 대기시켜놓고 있었거든요. 이 늦게 놓은 병력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추가 벌처 지금 미래 없죠. 하필이면 질럿 나왔는데 바로 또 대동된 것이 벌처. 거기에다 마이 심을 수 있는 벌처죠. 이거는 벌처도 그냥 쑥쑥 가가지고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성훈 선수가 이번 경기 거의 뭐 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그럼요. 멀티 두 곳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쌩쌩 돌아가고 있어요. 조이기를 감행한 테란한테 그 조이기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 신경을 분산시키고 병력도 분산시키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야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콜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 리콜할 병력이 없어요. 많아도 이미 거의 한 200 정도 가까이 찼을 것 같은데 이미 리콜 타이밍이 늦은 게 이 정도도 리콜 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가나요? 추가 병력들 다 대기시켜놓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도 한번 들어가요. 이거 리콜해갖고 병력들 또 죄다 리콜 되면 리콜은 됐습니다. 있는 멀쳐들 싹
선수 본진으로 들락거리면 되거든요. 우리 이거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웰컴 투 리콜이에요. 웰컴 투 리콜. 기다리고 있었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내 품으로 와라. 예, 네, 반갑다. 자, 그러면 그렇죠. 여기 병력들 없을 건 뻔히 하니까 드래곤. 아, 참. 자, 그래도 일단 앞쪽은 좀 여유로워졌나요? 아, 아직도 네. 접전의 신 다 파괴가 돼야지 깔끔하게 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네. 아직 제대로 거치진 않았어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그 탱크 때문에 벌처들이 오히려 늦게 가고 있어서 그렇지. 벌처부터 쭉쭉 달려가면 저 미사일 터렛을 걷어내지 못하고 벌처랑 싸매줘야 되잖아요. 그 벌처랑 싸매주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발리 탱크까지 도착해서 또 시즈모드 딱 바뀌면 그럼요. 거기에 이제 골리앗까지. 아, 벌처도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고. 자, 탱크를 하나 걸어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김태균마저 확실히 이상해. 화승이 무슨 뭔가 이거 오브레이크가 만나면 무슨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악몽이 대체 원인이 뭘까요? 경기 초반에 오명께서 딱 말씀해주셨듯이 유성 선수가 장기전 가는 것보다도 장기전에서 딱 승부를 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딱 그대로였어요. 유성은 김태균의 빠른 아비터에 대비해서 스캔을 통해서 확인할 줄 알았는데 감으로 딱 밀고 들어가서 인력을 뽑다 보니까 이성훈의 감각이 확실히 오늘 공군이 화승을 만나니까 되는 날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공군의 에이스가 이성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세레모니. 일단 그렇죠. 신발 정도 면제. 여러 해.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뭐 있겠죠? 네. 여기까지인가요? 정확한 경례 세레모니. 네. 각 잡힌 경례 세레모니. 이성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이성훈 선수가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공군의 에이스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성훈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이성훈도 대단하고 공군의 에이스도 참 대단하네요. 어느 정도 그 팀 내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슬럼프를 겪고 어느 정도 하락세를 겪고 있는 선수들이 단지 훈련소만 거쳤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중력 정말 대단하네요. 이성훈 선수도 정말 한번 띠를 받으면 정말 무서운 거 없이 치고 나가는 선수인데 공군 에이스가 이성훈을 힘나게 하네요. 이성훈 선수가 뭐 장난스럽고 재미난 캐릭터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이성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자신의 역량을 인생을 즐기는 쪽이 아니라 승부 그 자체에 조금만 더 투자라면 이렇게 정말 약했던 포지션조차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영정 선수가 내가 공군 에이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기는 게 신났지만 내가 활승호제에 있을 때 지금의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 달갑지 않다 하는 것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과연 활승호제가 쫓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다섯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